재현이의 운전 습관을 보실 수 있는 게 인캠이잖아요. 아니 잠깐 타임. 잠깐만, 타임. 지금 타임 이거 어떻게 해? 드라이버들이 거짓말을 많이 해. 거짓말을.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제일 잘 탄 거라고요? 아, 어? 왜요? 아 너무 못하다 지금. 나 딴 영상 있는지 싶었지. 리스타 메타버스. 리스타 메타버스. 리스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인물 네.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카레이서라고 하는 게 맞겠죠? 아, 그럼요. 네. 네. 이재현 선수. 이재현 선수. 이태니. 네. 임철수입니다. 네. 서울팀의 이종훈 감독님, 케이모 윤세호 대표입니다. 그리고 앤드류 김 선수고요. 네, 그리고 전 전대현입니다. 오한솔 선수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너무 왔네요. 그냥 봐도 한참 앞서는데요. 몸만 태우고 막 이런 수준을 시뮬레이션 주행을 연습하러 온 봄인 씨. 드디어 첫 출전 준비를 하는 봄인 씨. 반갑습니다. 네. 저희한테 오늘 어떤 거를 좀 보여주실지. 일단 현재 차량 상태하고 그리고 드라이버 상태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는 좀 말로만 일단 전달 받다 보니까 직접 만나 뵙고 좀 말씀도 나누고 차 상태도 한번 확인해 보고 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뭐 차에 또 문제가 있으시다고. 일단은 이전 때 제가 연습을 하다 오버로드를 한번 쳤거든요. 악셀은 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갔다가 소리가 이상해지고 이제 갖고 와가지고 이제 차를 더 탑 뺐다는 과정에서 딸그락거리는 소음이 나다 보니까 햇빛이 깨진 걸 확인도 했고 네.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뱅크 쪽이 일단 캠샤프트 쪽이나 이쪽이 긁혀 있더라고요. 보시죠. 네, 보시죠. 일단 드라이버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 부분도 많고 네, 네. 네. 사이렌은 어떻게 쓸만해요? 타보면? 슬릭이 아예 처음 경험이어서 뭐가 뭔지도 모른 채로 지금 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엔진이야 다시 살려내고 출력 높이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니니까 네네 아, 큰 문제인가요 혹시? 저희가 지금 좀 전에 들은 지식이나 뭐 저희가 찾아보는 지식 토대로만 하게 되니까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스프링은 몇 킬로 몇 킬로 세팅이에요 지금? 앞에 맨 처음에 16K 들어왔고 네. 맨 처음에 가졌을 아니, 때가 14-20 14-20 들어왔고 네. 저희가 용인 때 가져갈 때 16-21 가져갔고요. 그리고 이번에 영암 가면서 앞에 13 넣고 뒤에는 그대로 21 때 그대로 진행하고 쇼크는 오버홀 한번 하신 거죠? 저희가 네. 일단 앞은 정확히는 못 봤는데 네. 뒤는 그때 이제 뭐 차고 조절 막 이런 거 하면서 빼가지고 좀 눌러보고 해보긴 했는데 이게 차고 조절하면은 어느 정도 좀 차고가 왔다 갔다 이제 센치도 보고 하는데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댐핑 눌러보고 막 해봤는데도 압력이 정확히 잘 올라오는 건지 솔직히 오버홀이 된 쇼바하고 지금 있는 저희 쇼바하고 비교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네. 괜찮다고 판단하에 일단 영암전 참가를 했었습니다. 일단 케이스만 보면은 좀 오래된 네. 댐퍼 케이스거든요. 내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서브프레임도 보면은 규정에는 허용이 될 텐데 이제 드라이버 성향이라든지 차 만드시는 분 성향이기도 할 텐데 서브프레임도 다 보강을 하긴 하거든요. 차는 안 돼 있는 그냥 순정 서브프레임 그대로 쓰고 있고 하체는 사실 하드할수록 전 느낌이 좋더라고요. 단지 이제 댐퍼나 이런 부분은 좀 드라이버 성향에 따라 맞춰야 될 것이고 그리고 프론트 댐퍼는 케이스가 또 새 거고 리어는 네오테크 아주 구형 케이스고 막 그러네요. 하체는 이제 바꾸면 좋긴 한데 그래서 하체 리돌 같은 것들이 좀 새 걸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연습을 해야지만 이 차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을 드라이버 느낄 수 있고 그거를 스티빌라이저라든가 이런 댐퍼로 세팅을 잡아가는 게 좋은데 계속 이런 필로블 같은 것들이 상태가 변경이 되면은 이게 필로블 때문인 건지 뭐 댐퍼 때문인 건지 드라이버가 혼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스테빌라이저랑 스프링이랑 이런 건 종류별로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돼 있으신 건가요? 네. 스프링만 네, 스프링만 돼 있고 조금 저희가 도움 받아서 어떻게 가지고 있는데 스테빌은 없어. 아 스테빌은 없고 이 스테빌 변화에 따라서도 차가 또 엄청 달라져요. 확확 많이 달라지거든요. 어쩌면 댐퍼 세팅보다 더 전체적인 밸런스가 확 바뀔 수 있는 요인이 있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정 스테빌부터 해서 좀 뭐 강, 중, 약 이런 식으로 네. 오버홀 할 때 이게 개선품이 나오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전에 뭔가 오버홀을 했을 때 이걸 교체를 한 거는 같아요. 어떤 건 개선품이 들어가 있고 어떤 건 구형이 그랬는데 구형인 거는 깨지려고 그러고 보면 금이 막 가 있어요. 근데 개선품은
약간 균열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이제 깨지기 진짜 바로 직전? 보드킹까지 가 있기는 하고 안쪽에 이렇게 오일구멍처럼 점이 찍혀 있더라고. 네. 그 차이라고는 이제 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 그러긴 한데 이게 오버를 하면서 원래 다 교체하지 않나요? 아주 그러니까 다 하는 게 정상이죠. 네, 다 하는 게 정상인데 이번 기회에 뭐 새로 하시죠. 네. 한번 보셨을 때 저희 앉으셔가지고 네네네. 네. 컴아웃. 뭐 컴아웃. 처음 보시니까 저는 이제 가장 먼저 재현이의 운전 습관을 보실 수 있는 게 인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한번 봐주시고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실까. 뭐 그래서 제가 자리를 준비를 했거든요. 네. 아 우선은 보시기 전에 네. 아, 어떤 거를 좀 얘기를 해주고 싶었다라고 생각하고 오신 게 있으신가요? 우선 슬릭 타이어라던가 레이스카 경험이 짧기 때문에 감안해서 일단 기본적인 걸 얼만큼 시뮬레이트에서 하던 거를 실차로 적용을 할 수 있는지 해왔었는지 또 차이점은 어떤 게 있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파악해 주시고 당연히 시뮬레이터라는 게 도움이 안 되진 않아요. 도움 저희도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다만 실차와 시뮬레이트 차이는 분명히 존재를 안 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위주로 좀 보면서 어떤 방향으로 차를 타면 좋을지 그러면 이해영암 이해영암? 자 그럼 이거 이게 가장 최근인 거예요? 네. 와 이거 또 내가 또 잘 아는 사람. 아 이게 오버런 치는 그때였네요. 많이 갔네. 안 났다며요. 오버런을 한번 쳤거든요. 네. 악셀은 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갔다가 아니 잠깐 타임 타임 지금 타임 이거 어떻게 해? 드라이버들이 제일 중요한 게 거짓말을 많이 해요. 거짓말을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말이 아까 뭐 살짝 났다며요. 4단 넣은 상황에서 2단을 넣었는데 떼진 않고 악셀을 밟지 않았고 아 근데 떼긴 뗐어요 저때는. 네. 표현이 다르 에헤이 저거는 아주 많이 갔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큰일 날 뻔했다 에이 하고 클러치를 밟아야 아 다행이다 이거 한번 맞았다 라고 하는데 저거는 오버스티어까지 났잖아 지금. 저거는 시프트 락까지 걸린 거잖아요. 네. 거짓말 금지. 거짓말 금지. 영상 안 봤으면은 어 좋은데 엔진이 오, 저렇게 오. 된다고 그랬을 거 아니야. 치프님한테도 사과하고 빨리 죄송합니다. 저희 이제 미케닉이 되게 억울해했다고 자꾸 차를 차 쪽으로 자꾸 돌리니까 네, 원래 근데 저희의 습성이에요. 저도 차 탓을 해야 또 드라이버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드라이버 새끼들 믿을 새끼 하나 없다고. 근데 안 생긴 게 나이스하게 생겨가지고 구라 안 칠 줄 알았는데 역시 구라쟁이였네. 만남 첫 만남부터 구라 지금부터 봐야겠다. 조금 더 도면에 팩도 더 많이 쓰면 좋겠고 아웃사이드로 아 스로틀도 되게 젠틀하게 된다. 코스는 다 외웠죠? 네. 이제 웜업 때 제일 초 잘 나왔던 헤헤이 제일 잘 탄 거라고요? 네. 제일 타면 잘 나오긴 했습니다. 오른쪽 아이 에헤이 저때는 풀코스가 다 익숙해져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나마 좀 일단 연습을 다 금요일 스케줄이 끝난 상태라면 이미 이거 배랩 아닌 거 같은데 방금? 배랩 맞았습니다. 28초 28초 91이었죠. 예. 아, 어? 왜요? 아 너무 못하죠 지금. 나 딴 영상 있는지 싶었지. 예선 때 몇 초예요 그러면? 28초 5였나 그랬습니다. 제일 잘 나온 초가 박석찬 선수가 22초 8 22초? 근데 28초? 네. 그러니까 이게 코스를 외웠냐는 게 맞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버려야 될 코너와 집중해야 될 코너를 알아야 되는데 코스를 분석하는 것부터 좀 단순히 길만 외웠냐가 아니라 코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냐 어디서 밟고 어디서 밟고 어디서 가속을 유지해야 되고 이런 것들 코스 분석도 자 일단 영상을 더 이상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고요. 사실 코너 하나하나별로 좀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오히려 더 머릿속이 복잡해질 것 같고 우선적으로는 좀 기본적으로 난 마음이 되게 조급해 보여요. 조급하고 지금 내가 뭘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자체가 정리가 아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을 아예 안 하고 있어요. 뭐 에이펙스도 놓치고 도로의 폭도 넓게 못 쓰고 있고 시선 처리가 늦어서 터닝도 늦고 그리고 스티어링도 조정을 한 번에 하는 게 또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수정을 하고 있고 어느 코스에서 이 코너가 지나간 다음에는 직선이 나온다? 또는 이 코너 다음에 바로 연습했던 코너가 있다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자체를 먼저 깨닫고 내가 타면서 어떤 게 실수가 나왔는지를 본인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계속 나는 빨리 갈 거야 오버스티어 안 날 거야 언더스티어 나 차가 안 꺾여 이 생각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거는 본인이 어느 정도 올라온 다음에 피드백 정확한 피드백을 줄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본인이 시뮬레이터로 운전할 때 계속 이렇게 이런 악셀링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왕왕 아아아아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부드럽게 밟으려고 노력하고 운전의 기본은 당연히 부드러움인데 부드러움이란 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당연히 차의 브레이크 아직 적응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모든 것들이 핑계. 연습 시간 부족했다, 차 처음 탔다, 문제 있었다. 근데 스스로도 돌아봐야죠. 스스로도 내가 시뮬레이터를 실차 운전에 대입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대입이 아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차가 더 좋으면 쉽게 될 수 있어, 개선될 수 있어가 아니라 시뮬레이터에서 내가 하던 것들 있잖아요. 브레이킹, 그리고 도로펜 넓게 쓰는 거. 시뮬레이터에서 좁게 타면 느리지 않나요? 저? 네. 똑같아요. 근데 계속 그런 마진들을 본인 스스로도 영상을 보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주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도전하는 팀이니까 성적이 안 나도 되는 핑계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그래서 운전을 할 줄 모르는 건 전혀 아니에요. 잘이라고 얘기 못하겠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도와주고도 싶고 응원도 하고 싶지만 그 전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그리고 혹시 내가 주행하고 나오면 혹시 뭐 적기도 하나요? 아니요. 그쵸? 그냥 리캡만 네. 계속. 그러니까요. 일단 내가 타고 나온 피드백이 머리에 남아있을 때 바로바로 코너별로 차가 어떤 이상한 느낌이 있었고 내 운전은 또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를 다 적어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엔지니어나 미케닉이랑 소통을 할 때도 스스로가 스스로를 바라볼 때도 그걸 다시 읽어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니까 시간 지나면 저도 잊어버려요. 그때 언더스티였던 것 같은데 언더 때문에 오버였나? 이런 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잘 적어보고 또 인캠이랑 대비도 해보면서 그런 데이터 시대 지대잖아요. 확실히 그거를 내가 차를 데이터화를 시킬 수 있는 것도 운전자의 목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 후에 쓰는 거는 우리가 가이드를 드릴게요.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되고 우리 실제로 연습도 이제 같이 가서 한번 보고 그때 드라이버가 연습을 하고 나왔을 때 해야만 하는 것들 지금 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근데 지금 너무 그렇게 풀 죽을 필요가 없는 게 반대로 생각하면 아직 고칠 게 많으니까 빨라질 수 있는 마진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올릴 일만 남았다. 네, 이보다 밑은 없어요. 올라갈 일만 남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성적이 안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뭐 슬슬 이제 이름도 날리고 성적도 낼 일만 남았으니까 그거 되게 관종인가? 되게 좋아하는데? 바로 이름 날린다니까 바로 좋아하는데? 근데 드라이버는 약간 관종기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저희도 조금 더 잘생겼으면 더 관중했을 텐데 그래서 같이 좀 협업해가지고 베이스를 딱 다져놓고 넌 입 다물고 차만 한번 타봐 라고 해서 진짜 하고 싶지 않은 얘기긴 한데 이번에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제 좋은 가르침은 아니야 왜냐면 저희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뭐 야 넌 닥치고 그냥 차만 타, 세팅 이야기도 하지 마, 넌 기본적으로 2000 나와야 돼 라는 이제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걱정하지 마. 물지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 운전도 이제 올라오기 전까지는 차는 이제 스탠다드에서 뽑을 만큼 다 뽑아놓고 본인 스타일에 맞춰야 돼. 세팅 진짜 늙었나 봐. 꼰대 됐나 봐. 이제 예전에 형들이 좀 이해도 가고 근데 그러진 않으니까 새로운 또 모터스포츠 문화를 우리는 만들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닌데 지금은 조금 수정을 하긴 해야 돼요. 네. 충격적인데. 카니발 타자. 카니발 타자 이제.